자, 오늘도 이제 세 경기 다 봤죠? 세 경기 다 봤는데, 하마터면 브라질, 코스타리카하고 월드컵에서 계속 이겼던 상대잖아요. 그런데 이 브라질이 정규 시간 90분까지 한 골도 못 넣다가, 겨우 이제 골을 넣으니까, 지금 브라질 감독이 더 흥분했어. 골 넣은 애들보다. 뭐냐, 쿠티뉴보다도 브라질 감독이 막, 으아, 막, 뭐 이렇게 흥분하다가 굴렀죠. 브라질 감독이 굴러가지고, 이날의 MVP 세레모니는 이 브라질 감독. 브라질 감독이 세레모니가 제일 임팩트 있었던 걸로 하고요. 어쨌든 브라질은 그래서 코스타리카를 추가 시간 6분을 이용해가지고, 추가 시간 거의 6분, 8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두 골을 넣었어요. 시간 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브라질은. 그래서, 이제 두점 차로 이겨가지고, 골득실에서 지금 2조 1위로 올라갔죠. 2조 1위로 올라갔고, 이제, 아까 열렸던, 세르비아하고 스위스 경기. 여기서 스위스가 세르비아의 1점 차로 역전승을 했어요. 이번 대회 처음 역전승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스위스가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스위스는 다음 경기에서 쉬운 상대를 만나잖아요. 이미 2패로 탈락이 확정돼서 짐 싸고 있는 코스타리카. 걔네들 아마 경기 끝나고 그냥 바로 비행기 타고 갈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끝나면 바로 비행기 타고 갈것 같은데. 짐 싸고 있는 코스타리카 애들을 만나야 되고요. 코스타리카 애들이 근데 이제 3차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가 무작정 무턱대고 무기력하게 3패로 물러나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제 생각은 끝까지 페어플레이 해야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3패로, 아니 진짜 열심히 하고 3패를 당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해요. 무기력하게 3패 당하면 저는 욕할 거예요. 그렇고요. 그렇게 되고 세르비아는 다음 경기가 상대가 브라질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르비아는 다음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세르비아는 무조건 이겨야지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스위스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일단 다음 경기에서 자력으로 올라가려면 그 스위스는 브라질한테 골득실이 밀리기 때문에요. 자력으로 올라가려면 이겨야 돼요. 브라질은 골득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갈수 있어요. 약간 그 위치가 좀 많이 다르죠. 지금 복잡하게 셈법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D조가 완전 죽음의 조가 됐어요. 크로아티아가 이미 2승으로 확정이 됐고요. 크로아티아는 이제 다음 경기가 크로아티아가 다음 경기가 나이지리아예요. 그래서 아닌가? 아, 크로아티아가 다음 경기가 나이지리아구나. 사실상 3승을 예약을 했구나. 아, 아닌가요? 아이슬란드인가? 아, 맞네. 아이슬란드다. 아르헨티나가 3차전인 나이지리아고, 크로아티아가 3차전인 아이슬란드하고 붙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그나마 좀 희망이 남아있어요. 물론, 크로아티아는, 아니, 물론 이제, 아이슬란드가 아르헨티나보다는 조금은 유리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슬란드가 실점을 2점밖에 안 했고 아르헨티나는 3점을 실점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상대는 아르헨티나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지금 여기서 복병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가 포기를 안 했어요. 1승 1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선 아르헨티나가 꼴찌인데, 아르헨티나가 나이지리아를 상대로는 조금 강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디조하고 이조는요, 3차전을 하는 날 끝내주겠다, 아주. 한국 시각으로는 같은 날에 하죠. 러시아 시각으로는 디조랑 그 디조가 먼저 하고 이조가 그 다음날에 하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디조하고 이조가 같은 날이에요. 디조는 새벽에 하고 이조는 밤에 하죠. 와. 그리고 제일 임팩트 있었던 거는 사실 경기 내용과는 관계없이 아이슬란드가 손 이렇게 이거 바이킹 박수 있죠? 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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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이킹 박수 있잖아요. 이 바이킹 박수 이렇게 이거 자세만 보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거 파라고 똑같잖아요. 후 이거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그런 단체 응원 이게 약간 인상을 받았어요. 그 약간 이렇게 바이킹 박수 이런 거 인상 받았죠. 물론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이거 있지만 그래서 팔 아파. 아이슬란드가 이번에 약간 뭔가 그런 스토리를 쓰기, 뭔가 스토리거리, 뭔가 영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선 아이슬란드가 이기면 좋겠는데, 월드컵 본선 세계는 냉정하죠. 물론, 아이슬란드가 지난 유로 2016에서 8강까지 올라갔던 나라긴 하지만, 유로는 유로고, 유로는 유로고,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공동 개최했었죠. 그리고 유로는 유로고 월드컵은 월드컵이죠. 월드컵은 무대가 더 크잖아. 물론 이제 월드컵이요. 월드컵은 이제 갈수록 그 세계 축구의 평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약간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되고 그 지금 디조하고 이조가 이렇게 된 상황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평준화예요. 평준화가 이미 돼가고 있어요. 어차피 다음 대회는 아시아 대회고, 그리고 그 다음 대회가 그 본선이 48개국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본선 48개국으로 늘어나는데, 유럽은 16장으로 기존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안 늘어요. 근데, 48개국으로 확대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륙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예요. 아시아가 8장으로 늘어나고요. 지금 5장이죠. 지금 아시아는 5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8장으로 느는 거고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도 지금 한 5장인가 6장인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가 나이지리아, 튀니지, 이집트 나왔고 세네갈, 나이지리아, 이집트, 튀니지, 세네갈 얘네밖에 안 나왔어? 네 나라밖에 없네요. 아프리카가. 하여간 이랬던 상황인데, 아 모로코 있구나. 모로코까지. 하여간 그랬던 상황인데, 이게 아프리카가 9장으로 늘어나요. 아프리카가 9장으로 늘어나고 아시아가 8장이 돼요. 그리고 남미가 6장밖에 안 돼요. 이제 아시아가 남미보다 티켓이 많아지게 돼요. 그 48개국으로 확대되면 그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남미보다 티켓이 많아져요. 북중미보다도 티켓이 많아져요. 거기에다가 북중미는 이제 그 개최국 그 티켓이요. 그 대륙 분배하는 그 티켓 안에 들어가게 돼요. 개최국 티켓이. 왜냐면 개최국이 너무 공동 개최다 보니까 이제는 개최국을 따로 분류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북중미는 개최국을 빼면 나머지가 이제 세장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 하고요. 그래도 북중미는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미보다도 아시아, 아프리카가 더 많은 티켓을 가져가는 대회고 오세아니아한테도 한 장이 주어져요. 제가 보기에 오세아니아는 한 장 반일 거예요. 한 장 반 해가지고 아마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 티켓을 아마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점점 그 월드컵 그 본선 참가국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세계축구는 점점 갈수록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많은 팀이 본선에 나올 기회를 주는 거고 그래서 아이슬란드도 이번에 나오게 된 거죠. 아이슬란드가 이번에 첫 출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보다 많은 나라들이 기회를 얻고 있는 거고 아마 48개국으로 그 늘어나면 정말 그 생소한 나라들이 월드컵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었지? 약간 그런 것도 우리 되게 세계지리 공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거고 세계지리, 세계사 뭐 이런 거 공부하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견문도 넓히고 세계축구는 평준화가 되고 네, 일단 평준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고요. 그게 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평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의 전통 강호들이 막 이제 막 떨어지는 일들이 아마 전부 다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나라들이 의외로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월드컵 기준 성적이 이제 조추첨에 반영되지 않아요. 오로지 그 포트 1은 개최국 아니면 FIFA 랭킹으로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그 아마 48개국으로 확대돼서 이제 그 분산 개최가 되면요. 아마 이제 개최국 시드가요. 그 개최국 배정이 아마 그 조별로 아마 조금씩 대진표를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개최국들이 대진을 조금씩 떨어뜨려 놔가지고 그 일단은 알파벳 순서대로 캐나다는 개막전을 해요. 캐나다는 개막전을 하고 그리고 결승전은 미국이에요. 일단 그렇게 한다고 결정이 났고요. 아마 이제 일정을 짤 거예요. 일정을 짤 건데 아마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개최국들의 뭐 개최국들 뭐 이제 약간 일정들이 조금씩 편해지죠. 개최국들이 사실 일정을 제일 편해요. 하여간 뭐 그렇게 나올 거긴 한데 일단은 그 세계축구 평준화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이변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정말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똥줄 타야 되고요. 지금 이번에 그 D조 2조의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가장 똥줄 타는 나라는 지금 아르헨티나가 됐어요. 브라질은 약간 한숨 놓게 됐어. 물론 브라질도 3차전 경기가 세르비아이기 때문에 안심을 못하지만요. 그래서 안심은 못하지만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진짜 그야말로 똥줄 타야 되고 그 과연 이제 앞으로 조별리그가 전개가 되면서 과연 어떤 나라가 똥줄 타게 될 것인가. 독일도 지금 똥줄 타고 있죠. 첫 경기 져가지고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똥줄 탈지 몰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다른 나라들의 똥줄을 타게 해야 약간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원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은 힘들지만 그래서 오늘 경기들이 되게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네요. 오늘 경기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되게 세계축구가 갈수록 평준화된다는 느낌을 들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그 평준화 혜택은 뭐 아이슬란드 같이 그동안 못 나왔던 나라들이나 그 동유럽권 국가들이 약간 그 평준화의 혜택을 보는 것 같고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는 아직 그렇게까지 평준화의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계 축구가 평준화가 돼가니까 지금 나이지리아도 약간 지금 동네북 느낌으로 갈라다가 반란을 일으켰죠. A조도요. A조는 이제 대진표만 남았죠.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조별 순위로 한번 가볼게요. A조는 이제 걔네끼리 러시아하고 우루과이끼리 3차전을 치르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대진표만 짜면 되고요. 지금 B조는요. 스페인하고 모로코가 붙어요. 그리고 포르투갈하고 이란이 붙어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요,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란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 비조는요, 비기기 작전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요, 비조는 현재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골득실까지 똑같아요. 골득실 득점까지 똑같아가지고,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동률인 서로가 비겼잖아요. 그래서 비조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따져야 된대요. 이 페어플레이 점수는요, 옐로우 카드 한 장당 1점을 깎아요. 그리고 경고 누적 퇴장이 나올 경우 3점을 깎아요. 그리고 즉각 퇴장이 나왔을 때 4점을 깎고요. 옐로 카드가 나왔는데 심판 판정이 막 따지다가 그 옐로 카드에서 그 레드 카드가 또 나올 경우 그때는 5점을 깎아요. 근데 지금까지 거기서 포르투갈이 노란 카드를 한 장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3차전에서 같은 점수로 무승부가 나올 경우는 스페인이 1위를 해요. 이 페어플레이 점수에 의해서. 물론 이 3차전에서 카드 숫자가 또 둘이 똑같아질 경우는 그러면 각자 B조 경기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이제 각자 뭐그 라카룸 이런 데에 들어가든지 회의실 가서 상황을 지켜보고 모스크바 현지에서 동전 던지기 추첨을 해요. 모스크바 조직위원회에서. 그래서 결정을 하게 돼요. B조는 그런 상황이고요. C조는 프랑스는 일단 따놨어요. 프랑스는 따놨고, 호주는 페루와의 경기에서 이겨야지 일단 그 경우의 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요. 프랑스는 다음 경기가 덴마크예요. 아니요, 승자승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원칙인데 B조는 거기까지가 동률이에요. B조는 거기까지가 동률이라서 카드까지 따져야 돼요. 그리고 C조는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덴마크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덴마크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 비기려고 갈 거예요. 근데 호주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덴마크는 프랑스한테 야, 우리 좀 비기자 하고 막 싸바싸바 할것 같은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2002년에 덴마크한테 0대2로 져가지고 그때 프랑스가 무득점 탈락했던 굴욕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갚아줘야 될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프랑스는 3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가 3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1위를 못하면 까다로운 상대야. 왜냐면 지금 D조 1위가 크로아티아거든요. D조 1위가 크로아티아지만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는 나이지리아가 2위인데요. 나이지리아는 아이슬란드하고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나이지리아는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비기려면요, 골을 넣고 비겨야 돼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요, 지금 골득실에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요, 아르헨티나는 이제 크로아티아하고의, 아니 나이지리아하고의 마지막 경기에서요, 그 하필이면 나이지리아하고 아르헨티나하고부터요, 나이지리아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데 아르헨티나는 마지막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크로아티아의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지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이지리아가 아르헨티나를 잡아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이슬란드가 크로아티아를 이기더라도 아르헨티나가 나이지리아에 이겨버리면 골득실 따져야 돼요.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2조. 자, 온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좀 더 눌러주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하여간 그래서 그 2조가 또 복잡해요. 브라질하고 스위스의 골득실 차이예요. 그래서 브라질이 조금 유리한데요. 브라질이 대진은 사실 브라질이 조금 더 불리해요. 대진에 있어서는 브라질이 세르비아를 만나야 되고요. 스위스가 코스타리카를 만나요.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만약에 무기력하게 승점 자판기가 될 경우, 그러면 이제 스위스가 조금 더 다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마지막에 분전을 하게 될 경우는 스위스가 약간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브라질하고 붙기 때문에 그나마 브라질이 득점력이 지난 경기에 거의 막판에나 좀 겨우 살아났죠. 안 그랬었으면 브라질은 그 두 경기 연속 비길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르비아는 그 점에 일단은 그 약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선 그래요. 지금 브라질도 자력으로 올라간다고 장담을 못해요. 브라질이 자력으로 올라가려면요, 세르비아하고의 경기에서 최소 비겨야 돼요. 브라질은 비기기만 해도 자력이 되는데 스위스는 그 뭐냐, 비길 경우 자력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닌가? 스위스도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나? 지금 스위스하고 코스타리카가 붙으니까. 근데 약간 지금 셈법이 달라지는 게 그러네. 그 브라질하고 스위스는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올라가네요. 현재 위치가 그러네. 왜냐면 세르비아하고 코스타리카의 전적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브라질, 스위스는 둘 다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딱 그거예요. 그 지금 요 2조가요, 2002년에 D조하고 딱 똑같아요. 응? 2002년에 D조랑 딱 똑같아요. 코스타리카 지금까지 한 골도 못 넣고 2패잖아요. 그리고 세르비아가 코스타리카는 이겼는데 브라질한테 졌죠. 스위스랑 붙어야 돼. 아니 스위스한테 졌죠. 그리고 브라질하고 붙어야 되죠. 1위. 약간 딱 지금 그 상황이잖아. 그 경기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 약간 지금 전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2차전까지 2002년에 D조랑 딱 똑같아졌어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약간 2조도 약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조예요. 그래서 이쪽은 그 상황이 됐고요. D조는요,
그게 반대로 됐어요. 지조는 한 팀은 확정, 나머지 세 팀은 물고 물리게 됐어요. 지조하고 이조하고 지금 그 차이예요. 서로 반대예요. 그리고 C조는 현재 덴마크하고 호주가 현재 그 아직 경쟁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B조도 B조도 똑같네. B조도 2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현재 B조도 2조랑 똑같은 상황으로 완전히 그 모로코는 떨어지고 나머지 셋이 지금 물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B조, D조, E조가 약간 상황이 비슷해요. 상황이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됐는데 E조는 한 가지 근데 이제 D조가 한 가지 다른 점은 D조는 한 장은 정해졌다는 거. 어쨌든 그리고 H조는 아직 모르겠네요. H조는 지금 변수가 생긴 게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콜롬비아를 이겨버려가지고 H조 일정. H조가 근데 H조는 변수가 일본하고 세네갈 이긴 애들끼리 붙어요. 2차전을 콜롬비아 폴란드 지네들끼리 2차전을 붙어요. 네, 지금 B조, D조, E조가 그래요. 하여간 좀 재밌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일단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은 일단은 오늘 밤은요, 일단은 첫 경기가요, 오늘 밤은 첫 경기가 그거예요. G조가 먼저 한 경기를 해요. 오늘 밤엔 G조가 먼저 한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D조가 한 경기를 해요. 아니 F조가 두 경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G조가 첫 경기를 한 일단은 G조가 벨기에하고 튀니지 경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 경기는 제가 오늘 중계를 못하게 됐어요. 오늘 요 경기는 제가 중계를 못하는 게 오늘 저녁에 제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벨기에하고 튀니지 경기는 제가 중계를 못하지만 그 다음 저는 대한민국 경기부터는 중계를 할 거고요.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왕 우리가 어차피 힘들겠지만 뭐 기왕 그렇게 된 거 F조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서로 맞물리는 거나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거 다음 경기가 독일하고 스웨덴의 경기예요. 대한민국 경기에 바로 다음 경기가 독일하고 스웨덴 경기여가지고 F조 상황을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조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연 독일이 스웨덴을 상대로 기사회생을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이제 서로 맞물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멕시코를 잡고 독일이 스웨덴을 잡는 거야. 그러면 1승 1패로 네 팀이 서로 맞물리게 되는 거죠. 겁나게 재밌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서로가 또 한 골씩 넣는다고 쳐. 완전 동률이죠, 서로. 그게 완전히 대박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F조 경기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F조 경기는요, 진짜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F로 시작하는 쌍욕이 터져나올 정도로 죽음의 조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일하느라 밤에 이미 그렇게 세웠어요? 아니, 저는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날짜 순으로 지금 이거 일정 보면요, 저 지금 월드컵 개막하고 나서 계속 밤새고 있어요. 저
그럼 물론 평소에도 계속 밤새고 있지만, 평소에도 계속 밤새고 있는데, 그 조별리그 마지막 순서가 G조 경기거든요. H조가 낮 경기고 G조가 밤 경기예요. 그리고 F조가 낮 경기고 E조가 밤 경기고, 어, 그렇게 가는데, 그 G조의 마지막 조별리그가 끝나고요, 하룻밤 휴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날짜로는 하루 휴식인데요, 우리 날짜로는 안 쉬어요. 우리 날짜 기준으로는 그냥, 아니다, 하룻밤 자네. 하룻밤 그냥 쉬네요. 6월 29일 밤, 그 6월 29일 밤, 6월 30일 새벽, 그때 하룻밤 쉬는데, 그때 하룻밤 쉬는데, 글쎄요, 하필이면 또 그날 불금이라 방송을 쉬기도 좀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불금이라 방송 쉬기도 뭐예요. 어, 그렇고, 그렇다고 불금의 교육방송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불금의 교육방송을 할 여지는 하나는 있어요. 이게 스포츠하고 역사하고 컨텐츠 연관시키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난밤에 그 뭐냐, 아프리카 TV에서 지상파 중계권이 없는 그 경기 시간대에 한번 교육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핫이슈가 떠가지고, 그때 핫이슈 떠가지고, 그때 한번 핫이슈 누리고 핫이슈 2시간 딱 잡고 바로 경기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청자 좀 약간 덕 좀 봤죠. 하여간 그렇게 노리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오늘도 뭐 좀 시청자가 좀 꽤 모였으니까, 그 보통 이 세 번째 새벽 3시 경기 할 때가 제가 테마 이슈가 좀 많이 떠요. 왜냐면 새벽 3시 경기를 가면 그 중계를 하는 BJ들이 좀 줄어요. 그래서 테마 이슈 뜨기가 좀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별리그 3차전 때는요, 어떤 경기를 할까 솔직히 좀 생각 중이에요. 일단 그렇긴 한데 당연히 재밌는 경기를 해야 되겠죠. 3차전 때는, 근데 이제 개최국, 일단은 제가 조별리그 3차전 우선순위는요, 그 3차전 우선순위를 얘기하면 일단은 우루과이 러시아 경기를 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우선순위가 개최국 일정 따라갈 거예요. 개최국 일정이 우선순위라서 일단 그 러시아 경기를 틀 거고요. 그 다음에 B조, 그러니까 A조 거는 빡셀 것 같은 경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개최국 일정을 우선적으로 갈 거예요. 우선순위를 갈 거고, B조 경기는요, B조 경기는 솔직히 다 똑같아요. B조 경기는 다 똑같은데, B조 경기는, 일단은 저는 우선순위는 스페인 경기로 했어요. 우선순위는 스페인 경기였어요. 그 우승 경험 국가로. 그리고 C조는 당연한 얘기지만 프랑스 덴마크 경기 갈 거예요. 이 프랑스하고 덴마크의 약간 그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D조에서는 일단은 크로아티아 쪽이 1위 경기인데,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지금 약간 똥줄 타는 경기가 됐죠. 그래서 이쪽을 갈 거예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이쪽이 우승 경험 국가도고, 일단은 아르헨티나가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탑시드긴 하잖아요. 아르헨티나하고 나이지리아 경기 둘 다 똥줄 타는 경기를 해야죠. 그리고 F조 경기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둘 다 개빡세게 해야 돼요. 그리고 F조 경기는 당연히 대한민국 경기 중계할 거고요. F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F조는 대한민국이 있는 조는 대한민국 경기를 우선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2조는 브라질 세르비아 갈 거예요.
2조는 브라질, 세르비아 갈 거고, H조는요, 여기는 일단은 H조는 우승 국가가 없어가지고요, 여기는 우선순위가 일본 거 갈 거예요. H조는 일본 경기를 우선으로 갈 거예요. AFC 거 우선순위에요. AFC 팀이 우선순위고, G조는 잉글랜드 경기 갈 거예요. G조는 잉글랜드가 우선이죠. 아무래도 EPL 쪽이니까. 하여간 뭐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일단은,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제가 토요일을, 한 경기를 제가 오늘 못 한다는 거. 아, 쪼꼬바리? 아, 일본. 일본, 솔직히, 얄밉지 않아요? 그러니까, AFC에서 솔직히, 호주하고 일본은 좀, 아니, 호주는 괜찮아. AFC에서 솔직히 얄미운 나라가 둘 있어요. 이란하고 일본. 응. 이란하고 일본은 뭔가 잘하면 좀 얄미워. 제가 일본이 이긴 날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뭐냐, 유튜브에 그 조회수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대는 댓글들이 좀 많았지.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벨기에 튀니지 경기는 안타깝게 제가 중계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멕시코 경기부터 중계를 하도록 할게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 월드컵에서 하석조 감독이 그 퇴장을 당했던 그 한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나름 사연이 있는 경기예요. 우리 멕시코전은.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오늘 밤 그 아프리카 TV에서 제공받았던 그 빨간 티셔츠를 입고 경기를 중계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 대한민국 경기에서 만나요.